유명한 블루 모스크입니다. 지붕이 파란색이라서 예, 블루 모스크입니다. 그리고 저게 약간 쉬었다고 하는데 사바에서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장 유명한 선셋 타운으로 유명한 포토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표를 사셔야 돼요. 오리기 옛날에 돈을 안 받았는데 문제가 있었나봐요. 관광객분들이 왜냐면 성스러운 기도실인데 그래서 오링깃을 내고 우리나라 돈은 1500원 내고 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사면요 옛날에 저쪽들에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관광객 어느 분인지 모르겠죠. 문제가 심해서 여기서만 하게 했나봐요. 여기가 블루 모스크고요. 사진 찍으러 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역사를 말씀드리면 70년도에 시작해서 75년대 완공이 끝났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하다가 돈이 모자랐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90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요. 여기 있는 물들은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갈 수 있게 했고 옛날에는 그래서 과일 주스 많이 팔았거든요. 여기 없어졌는데 2년 전에 거기 할아버지가 여기 땅 팔 때 있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배도 타고 카약 같은 거 타고 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막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러 이국적인 느낌도 나고 특히 밤에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낮에도 좋지만 밤에도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게 전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와서 꼭 사진을 찍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증명사진 찍는 곳입니다. 블루모스크를 두고 떠나고요. 이 사원은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커뮤니티의 또 중요한 의미입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마을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도 교환하는 또 정보 제휴 뭐랄까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센터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파이어플라이 가장 유명한 반딧불 투어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반딧불 투어를 하시는 분이고요. 저희 친구기도 해요. 내 친구가 자기 반딧불 플라이어를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서 마사지도 하면서 여행업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랜드로버 차로 이렇게 손님을 이제 많이 한국 분도 하시고 화교권,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가 안내하는 그 반딧불 투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처 교수님 하나 이거 여기 대학교. What is name this university? UMC? UMS. UMS라고 하고요. University of Malaysia 이래요. 그리고 되게 커요. 그래서 한국 분은 없는 것 같고 중국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유명한 볼거리가 뭐가 있냐면 핑크 모스크가 있어요. 핑크색으로 된. 그리고 CD 투어로서 이 대학교도 이렇게 가끔 가십니다. 투어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파이어플라이 가는 길에 한번 들려도 된다고 하네요. 여기 CD 투어 안 하면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요.
크게 마지막으로 보시면 힌두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림이나 뭐 그런 게 없고요. 보시면 창살이나 어떤 추상적인 그 문자 형식으로 디자인으로서 네, 그런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이어플라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거리가 짧아요. 다른 곳은 왔다 갔다 한 4-5시간 걸리는데 가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교에 있는 파이어플라이어라서 덜 피곤하고 차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허비하는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푸딩으로 유명한 거리인데요. 원래는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게 확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 로컬 분들이나 많이 오는데 여기 뭐가 유명하냐면 코코넛 푸딩이랑 요거 조개구이 그리고 여기 현지의 그 뭐지 요거 시콘 굽는 거 카오 이게 유명한데 이제 가서 보시죠. 여기 코코넛 푸딩이요 어떠냐면 코코넛이고요. 자 카오다. 이것은 카오다. 카오는 뭐라고? 구운 거예요. 코코넛. 이게 코코넛 푸딩이에요. 와 커브로인데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불러서 구운 거예요. 아. 코코넛 푸딩이요. 구운 건데 몸에 기침 같은 거 있죠. 비헤이는 네. 저걸로 구운 거고 코코넛 푸딩이고 이렇습니다. 코코넛 이렇게 불에 구운 건 처음 먹어봤어요. 푸딩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여기 나는 옥수수 또 구운 거예요. 아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구운 코코넛 맛은 특별해요. 되게 몸에 좋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기나 기침 이런 데 좋고 특히 되게 열이 햇볕을 너무 많이 받을 때 먹으면 좋다고요. 야, 이 코코넛 푸딩이요. 와, 맛있어요. 와, 꼭 드셔보세요. 저희가 딴 곳에서 컵으로 먹었는데, 아,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와, 꼭 드셔보십시오. 아, 그리고 옥수수, 여기 현지 옥수수인데, 아, 달짝지근해요. 아, 이것도 점심 대용으로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How is the taste? 코코넛 푸딩. 와, really nice, 야, 와, 진짜 맛있어. 와, 여기서 구운 이제 여기서 나는 조개를 구운 조개구입니다. 약간 치즈를 했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있는데요, 간장이랑 매운 건데. 묘하네요, 오세요. 그레이트. 맛있어요. 네, 할매치 전문 수저. 소스를 얹은 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레이트. 릴리 되게 신선해서 이게 오늘 거래요. 오늘 냉장고도 없어서 하루 지나 못 먹어요. 그래서 오늘 거라고 하네요. 먹어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이거 구운 거 오링깃 한 1300원 푸딩 1300원 오링깃 이거 한 접시요 15링깃 밖에 안 해요. 와 한 3500원 그리고 여기가 그 물과 바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맛있습니다. 조개가. 야, 이거 한 접시에 3,500원. 배 터지게 먹어도 10,000원. 3명이서. 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옥수수 2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원. 네. 야자수 한 1,000원 정도. 1,200원 정도 비싸봤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여기. 아, 여기 오늘 알았, 저 내일 가는데 오늘 알았네, 여기를. 아, 너무 아쉽다. 정말 잘 먹고 가요. 아, 이 조개 이게. 아, 3,000원 밖에 안 하다니. 와, 3,500원. 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아, 내일 가는데 오늘 알았네요, 진짜. 아, 인생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정말 잘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점점 밀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거 맹그루브 나무네요. 아, 맹그루브 나무는 동남아 자연보호의 신입니다. 예, 이 맹그루브 나무를 통해서, 파이어플라이도, 반딧불도 있고, 여기 유명한 그, 프로포시스 몽키도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농촌.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도 농촌 친구는요, 건물들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무 집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학교라고 합니다. 에어컨이 다 있네요. 학교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는 소나 뭐 개나 이렇게 줄을 안 걸어요. 되게 낮습니다. 근데 이거 소 한번 치면 동네를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운전기사가 얘기해 주는데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다 본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동물, 자기 동물을 건들면 앞에서 길 막고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렌트카로 오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